억지로 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들아, 자 막타 복습하고 가자, 알겠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렇지? 미분한다는 뜻이 dt분의 d라 그랬어, 맞지? 그래서 위치를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거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위치의 변화율을 이렇게 쓴다고 써. 위치의 변화율. 아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봐봐 봐봐 봐봐,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봐봐 봐봐 좀 어려운데 봐봐. 야 우리가 미분하면은 그 미분하면은 막 그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얘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잘 들어? 그 얘의 미분계수는 얘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왔으니까 얘의 미분계수는 얘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봐봐 봐봐, 위치를 미분해가지고 속도도 나온 거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위치의 미분계수도 괜찮아. 위치 미분계수, 위치의 미분계수 괜찮아. 이런 것도 표현. 그 미분계수를 여섯 글자로 또 모았나 그랬지? 짓거려봐 빨리. 미분계수 여섯 글자는 뭐야? 접선의.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접선의? 어, 접선의 길이. 아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이것도. 접선의 길이. 아, 이 다 똑같은 말인 거야. 돼 언니들? 대한테 빨리 좀 대답해. 소연아 대한테. 돼요. 하은이는? 그렇지. 어, 그냥 끄덕이 알겠지. 항상 말했지. 몰라도 끄덕이라고 그냥. 끄덕이다 보면 돼. 알겠지? 그게 공부야. 자, 다음 하나. 자, 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봐봐. 똑같잖아. 야! 똑같아. 생각해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봐봐. 속도, 시간당 속도. 시간당 속도. 아, 시간당 속도가 얼마큼 변했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속도의 변화율. 물론 시간당 변화율이야. 근데 생략. 그리고 야 얘 미분해서 이거 나온 거잖아. 얘 미분해서 이거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미분계수가 가속도인 거야. 아 속도의 미분계수 가속도인 거야. 속도의 미분계수니까 속도의 미분계수 가속도인 거야. 이렇게 미분계수가 여섯 글자로 뭐라고 성준아? 접선의 길. 그렇죠. 어, 조심하고 있네. 접선의 길. 아 그러니까 속도의 접선의 길기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야 돼.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잘 들어, 알겠지? 어, 멍청한 거 아는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속도 얘기 좀 더 해볼게, 알겠지? 속도 얘기. 내가 이거 가르쳐줬는데, 맞지? 속도가 V인데, 야, V가 0인 곳에서 뭐가 바뀐다 그랬냐? 속도가 0인 곳에서 뭐가 바뀐다 그랬어? 아무도 복습을 안 해. 아무도 복습을 안 해. 아휴, 운동. 운동 땡땡. 방향. 어, 그렇지. 운동 방향 바뀐다 그랬잖아. 어. 속도가 바뀐, 속도가 0인 곳에서 운동 방향. 맞지? 봐봐, 이런 거 같지? 봐봐. 자, 우리가 정방향이야. 플러스야, 속도. 자, 속도. 내가 이 정도 속도를 갖고 있어. 이 속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반대로 가고 싶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속도의 운동 방향 바꾸고 싶어. 운동 방향 바꿨어, 이렇게.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 번 속도가 0인 곳이 존재해야 된다. 맞지? 한번 0이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다. 맞지? 맞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라 속도가 0인 곳에서 뭐가 바뀐다? 빨리 짓거려 빨리 짓거려. 뭐가 바뀐다? 운동방향. 아 운동방향 바뀐다. 아 진짜 중요해, 알겠지? 느낌 알겠어? 하라고 그래, 빨리 빨리. 네네. 알지,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얘들아. 진짜 너희 때문에 내가 인상 쓰다가 주름 생기면 니들 뒤지는 거 알지? 야 속도가 0보다 크면 무슨 방향? 방향이라지. 응? 어, 속도가 0보다 크면 무슨 방향? 오른쪽. 좌우. 아, 그렇지. 와, 다행이다 진짜. 와, 무슨 방향이야?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정의 반대를 모른다는 거잖아. 왼. 너희는? 어? 왼? 왜 이거 오른이라고 안 하고? 정의 반대가 반가잖아. 국어 공부. 집에서 국어 사전 한 번씩 읽어봤을 거 아니야. 맞지? 국어 사전 한 개 정도 다 외우고 다니고 있지. 문과 어려서 깨야 돼. 맞지?
뭐 그렇지 여기지 그렇지 여기잖아 정의 반대 영이 아니야 이거잖아 돼? 빨리 돼 안 돼? 네 되지 아 그렇게 잘 한다 봐봐 얘들아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봐 얘 그렇잖아 속도 그래프 해석 한번 알려줄게 속도 그래프 봐봐 속도 그래프 해석 한번 알려줄게 잘 들어 자 속도 VT 알겠지 VT 얘들아 무조건 이거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얘 체크해야 돼 체크 V 속도구나 잘 봐 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봐봐 자 가자 출발 야 속도가 증가하거냐 감소하거냐 말해봐 증가 맞지 아, 와, 속도가 Y값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봐봐 이거 올라오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나 내가 정점 찍었어 그럼 여기서 내려가 그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딱 봐봐 어, 야, 야, 여기 Y값 몇이야? 0 0이지 그 여기가 딱 속도가 0 즉 속도가 0인 상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딱 멈춘 상태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정지 정지 그렇지 이거 정지가 되는 거야 되겠어? 야, 물어볼게 야 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 감소하지 맞지? 내려가잖아 Y값이 맞지? 내려갔다 딱 여기 도착했어 그 여기가 속도가 제일 낮은 곳이야 그러다가 이제 또 오! 오! 올라간다 Y값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 그 속도가 증가해 감소야? 증가 증가하는 거야 잘 들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라고 했을 때 잘 들어 자 첫 번째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일단 여기 B가 중요해 B랑 D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B랑 D가 중요해 B랑 D는 뭐가 0이야? B랑 D는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아 여기 속도가 0이야 알겠지? 이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인 거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정지 그러니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어 정지한 곳이 어디게? 라고 물어보면 아 속도의 값이 0인 곳을 너희가 이렇게 찾아야 돼? 알겠지? 속도가 y값인가 y가 0인 곳을 이렇게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프 보는 연습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잘 들어 자 여기서 속도가 제일 큰 곳은 어디게? 어디? 어디야 속도가 제일 큰 곳? A 맞아! 요 Y값이 제일 크잖아 아 그래서 A는 속도가 제일 큰 곳이야 아 속도가 제일 큰 곳이야 속도 맥스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자 속도가 제일 작은 곳은 어디게? 썼다 미안해 멍청해서 써버렸어 말하면서 써버렸어 미안해 자 대신 이걸 물어볼게 채소가 영어로 뭐야? 아 뭐라고? 그렇지 미니 아 근데 한우밖에 없냐? 한우밖에 없어 나무 대답한 왜 한우만 대답해 진짜 속도 미니 없냐 알겠지? 그럼 얘들아 또 이렇게 하자 얘들아 잘 봐 여기 0이잖아 0부터 A까지는 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0부터 A는 속도가 증가야 근데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한 군데 더 있다 어디부터 어디게? CD C부터? D 그렇지 여기도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여기랑 C부터 D까지는 아 우리가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 속도 증가 이 구간이 될 거야 That's right? 됐어 그다음이고 속도가 감소하는 곳도 있겠네 속도가 감소하는 곳은 어디야 하은아? 그렇지 A부터 C까지 정확히 말하면 A부터 C까지가 정의가 따라오고 있어? 네 어 안 어렵지? 안 어려워 이거 뭐 과학이긴 한데 안 어려우니까 미적분해도 있지 뭐 속도 감소야 그렇지? 속도 감소 아 이거 감소 자 그리고 자 다 왔어 한 개만 더 쓰자 얘들아 와 가속도가 0인 구간이 있어
가속도가 열린 것 같았어. 가속도가 열린 것 같았어. 자, 가속도가 뭐 하는 놈인지 찾자. 야, 가속도가 뭐 하는 놈이 얘야. 가속도야. A야. 근데 A는 너희 무슨 뜻인지 모르지 맞지? 아무런 의미 없어. DT분의 DV. 자, 속도의 미분계수야. 이걸 잘 해석하면은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야. 아, 다시. 가속도는 속도의 뭐라고? 빨리 말해. 미분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뭐라고? 봐봐. 그럼 잘 들어,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찾으면 돼. 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아니야? 빨리 짓거려, 빨리. 0이 아니야? 아니지. 봐봐, 이거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이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0 대에게? 어디, 어디? B? B 뒤지게 쳐맞을래? 이때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이게 0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거 음수잖아, 기울기. 언제 0인데?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어디겠어? 빨리 말해봐, 얘들아. C. C? C? 아, 그러지, C지. 잘 들어. 야, 접선 봐봐. 여기 접선의 기울기 쭉, 접선의 기울기 그려봐, 봐봐.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아니야? 0이지? 아니, 이거 평행하면 기울기 0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접선 그려보니까 기울기 0이잖아! 맞지? 아들아, 겨드랑이에 땀난다. 땀나나, 지금. 내가 이제 땀이 없는 사람이거든? 너희만 수업하면 왜 땀이 나냐? 너희만 수업하면 땀이 나, 진짜. 돌 더 뒤져. 야! 그 여기 말고 한 곳 더 있을걸? 어디게?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곳은 자, 야, 너 가속도, 가속도의 뜻 몰라도 괜찮아, 알겠지? 그럼 가속도는 그냥 속도를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계수니까 속도의 접선의 길기라고 해석을 해야 알겠지? 속도의 뭐라고? 접선의 길기. 알겠어? 그러니까 접선의 길기 구하는 거, 속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0인 곳이 어디냐면 A랑 C인 거야. 아,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곳은 진짜 중요했다. 아, A랑 C가 됩니다. 되겠어? 돼, 안 돼, 빨리 말해줘. 돼? 됐어. 알겠지? 물어볼게, 얘들아. 낚시 조심해. 마지막 낚시. 야, 여기서 이거, 이런 거 물어봐, 얘들아. 위치가 0인 곳을 찾아보래. 낚시 조심해, 알겠지? 내 낚시까지 쓸게. 낚시까지 쓸게, 낚시. 낚시, 낚시. 위치가 0인 곳. 위치가 0인 곳이, 위치가 0인 곳이 B다. 낚시 조심. 야, B. 여기 0이지, 맞지? 위치가 0이게 아니게. 위치가 0이게 아니게. 찍어. 어차피 찍을 거잖아. 알았지? 생각 안 하고 찍을 거잖아. 알았지? 어차피 둘 중 하나야. 되게 운 좋은 줄 알아. 맞지? 확률 50대 50이야. 자. 0이다, 위치 0이다, 손. 0이 아니다, 손. 정답은 아니야. 여기 잘 들어. 여기는 뭐가 0이야? B는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지. 그렇지. 여기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이라 그래가지고 위치가 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빨리 짓거려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속도랑 위치랑 관련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 갖고 갈게, 갈게. 여기서 또 갈게. 여기서 갈게. 알겠지? 여기서 갈게. 정방이 있는 게 알겠지? 갔어, 갔어. 속도가 있어, 맞지? 속도가 있어, 속도가 있어, 속도가 있어. 속도가 또 0 됐어. 딱 멈췄어. 이렇게 쳐. 어때? 위치가 0이야, 아니야? 속도가 0인 거랑 위치가 0인 거랑 관련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제발 낚이지 마. 여기 속도 그래도 딱 그려놓고, 여기 위치가 0인 것은 B예요. 이 질을 한단 말이야. 제발. 나중에 우리가 정적분을 배우면은 이제 뭐 이 면적을 이용해서 이런 거 막 구하거든. 그때 되면 뭐 다시 될 거야. 뭐 행운을 빌게. 됐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풀기 다 해. 저희 풀기 했었지? 추가 설명으로 처음부터 다 해. 그냥 다 해. 다 해, 알겠지?
열심히 합시다. 너희들 위해서 나 색깔 좀 진짜야. 예쁘게 썼거든? 설마 한 글씨로 다 쓰려는 건 아니지? 예쁘게 다 필기해야겠지. 필기 안 하면은 분명 너희는 다음 우리가 속도를 할 때 또 다 가볼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래프가 생명인데.
필기 더 해라. 필기 더 해라. 우리 방금 무슨 그래프 배웠니? 무슨 그래프 배웠니? 빨리 말해줄래? 속도 그래프 배웠지? 위치 그래프 알려줄 거야, 알겠지? 가속도 그래프는 몰라도 돼. 가속도 그래프는 안 나와. 위치 그래프가 또 나오거든? 자, 위치 그래프 할게. 자, X, T, 위치다. 위치야, 알겠지? 얘들아, 위치야. 위치야, 그래프. 자, 위치 그래프야. 자, 지점을 좀 체크를 좀 할게. 여기 0 되겠고,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C가 되겠고, D가 되겠고, 여기는 E야. 위치야. 얘들아, 이건 말 그대로 Y값이 뭐라고? 정렬함? 뭐? Y값이 아니. Y값이 해당되는 게 위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여기 처음에 3이 있다고 쳐봐. 봐봐. 이거는 T축이다, T축. 잘 봐. 시간이 0초일 때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빨리. 0일 때 Y좀 돌리자. 3이지. 그럼 내가 0초일 때 3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건 위치야, 이제. 위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잘 봐. 내가 자태 좀 다 적어놓을게, 여기다. 여기다 부담스러워졌으니까 자태 적어놓을게. 그럼 잘 봐. 느낌 잘 봐. 그래프 따라 잘 봐봐. 야, 위치가, 너희들의 위치가 3에서 2로 가고 있어. 그럼 역방향이야? 정방향이야? 역방. 역으로 가고 있지? 어.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알겠지? 역방향이야? 그럼 봐봐. 위치가 증가하고 있지? 위치가 증가하고 있지?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정방향. 정방향이야. 그렇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야!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이게 뒤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게 내려가잖아. 뒤로 가는 위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또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거든? 좌표마다 특징 적을 테니까 잘 들어. 가장 중요한 점은 C가 될 거야. C 잘 들어. C는 Y값 해석해봐. Y가 몇이야? 0. 0이지. 아, 잘 들어. 얘가 원점이야. 원점에서의 시간이 C가 되는 거야. C에서 위치가 딱 원점이야. 원점. 원점이 되는 거야. 아, 위치가 원점이야. 우리가. 위치가 원점이야. 위치가 원점이야. 위치가 원점이야. 딱 위치가 0 됐잖아. 그런데 위치가 0인 것이 한 군데 더 있어. 어디게? 찾아 빨리. 어디야? 어? 위치가 0인 곳이 어디야? 빨리 말해봐. 2? 2지, 그렇지. 여기 위치 0이지 않나? Y값이 0이잖아. 아, 그런데 두 개 있는걸요? 위치가 원점이야, 이랑 C가. 잘 들어, 또 다음 봐봐. B랑 D도 중요해. 여기는 속도가 0. 잘 들어? 얘들아, 속도는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야. 위치의 접선이, 얘가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는 거야. 알겠어? 속도가 0인 곳 찾아? 아, 속도의 뜻 몰라도 되니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몰라도 돼. 속도가 위치 접선의 기울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위치의 미분 계수야.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찾아야 돼. 접선의 기울기 찾을게. 자, 접선의 기울기 어디가 0이냐면, 뭐야, 한 군데 더 있네. 미안, 여기도 있다.
자, 접선의 길이. 여기 접선의 길이 0이냐 아니냐? 아니지. 여기 아니지. 접선의 길이가 딱 0 되면 여기지. 접선의 길이 딱. 접선의 길이 딱. 소연아 또 한 군데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접선의 길이 딱. 이 접선의 길이가 지금 속도야. 지금 얘네의 속도 다 0이잖아. 따라서 A, B, D가 정확하게 속도가 0인 지점이야. 그래서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가 0인 곳 찾으려면 극점 찾아야 돼. 극점 찾아야 돼. 하, 명심해. A, B, D가 속도가 0인 지점이다가 될 것 같아. 한 개만 더 쓰자 이제. 봐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잘 들어. 내가 만약에 잘 들어. 이 자 얘 얘 얘 중년 독해 뭐라고 써야 되나 중년 독해야 봐봐 t는 e에서의 t는 e에서의 속도 구할 t는 e에서의 속도 구할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순간 속도인데 일반적으로 속도 얘기하면 다 그냥 무조건 순간 속도야 그냥 아 t에서의 속도 구할게 야, 2에서의 속도 갈게. 2에서의 속도. 얘들아, 속도는 뭐라 그랬지, 우리가? 위치의 접선의 길이 그랬지, 맞지? 아, 그럼 만약에 얘 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칠게. 얘를 FT라고 할게. Y는 FT라고 할게. Y는 FT라고 할게. 그럼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위치야, 알겠지? 위치야. Y값 위치. 얘 위치 말하는 거야. 그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위치가 FT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FT가 주어져 있는 거야. 위치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속도지? 그러면은 위치를 뭐 해야 속도가 돼? 미분해야 되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가자! 미분하자. 미분할 거야. 알겠지? 미분했어. 얘 미분하면은 여우라 뭐가 된다고? 어, 속도가 된다 그랬지? 어. 여우라 얘 미분하면 뭐 되니? 그렇지. F 프라임 T 이렇게 되거든. 그럼 문제 끝까지 잘 보자. 속도 함수는 구했고 자, T가 2에서의 속도라 그랬으니까 이를 여기다가 박아주면 아 그게 바로 t는 2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물어보면 너희 정확하게 도함수 때려 위치함수에 위치함수에다가 도함수를 때려 거기다가 여기서의 속도 알고 싶어? t에다가 2 갖다 박으면 얘가 바로 t는 2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어, 필기 예쁘게 하시고 필기 다 했으면 784랑 785를 푸세요. 예쁘게 하세요. 784랑 785를 예쁘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자, 784번은 속도 그래프야. 내가 쓴 거 좀 위치 그래프고 헷갈리면 안 돼. 항상 y 값이 속도인지 위치인지 파악하고야 한다. 지금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줄 알았거든. 미술 쳐 빨리. 미술 쳐 빨리. 운동 방향 바뀌는 곳에서 속도는 무엇이 된다? 0. 어, 속도 0이 된다 했지. 야, B에서 속도 몇이야? 0. 0이잖아. 그러니까 바뀌지. 얘들아, 그 개념 노트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놨지. B랑 어디였지? B랑 어딘가에서 내가 정지라고 써놨지. 거기도 써놔. 어, 운동방향 바뀜. 이야, 진짜 대단해. 운동방향 바뀜. 운동방향 바뀜이라고 써놔야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곳에서 운동방향 바뀐다 그랬으니까 진짜 속도가 0 맞거든. 찾아봐, 한 번에 더. 야, 정렬아, 운동방향 바뀌는 곳 여기 두 군데 있거든? 어디? B랑, 그렇지, B랑 D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다음. C부터 D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야, 속도 올라가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야. Y 값이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맞아, 이거. 가속도도 써놔야겠지. 또 빨리 그냥 필기해놔라. 맞지? 개념체다 필기하는 거 말고 이거 써놔야지.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 속도의 미분계수 또는 속도의 적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써놔 빨리. 그러면은 어디가 0이야? 자, 현우야, 어디가 적선의 기울기가 0이냐? A씨. 그렇지, A랑 C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 맞지. 다 맞아. 그래서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요, 됐지? 양호 좀 빌게요. 여기 되겠어? 네. 어, 다음 거 할게. 간다. 아니, 이거 너무 쉽지? 자, 빨리 밑줄 치자. 여기 밑줄 치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원점을 지난다. 빨리 이게 포인트지?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뭐가 0이야? 뭐가 0이야? 빨리 말해줘. 그냥 내가 썼네. 읽는 거 좀 해줘. 내가 지금 부탁할게.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뭐가 0이다? 소연아, 뭐가 0이다? 어, 그렇지. 그 소연아, 네 빨리 봐봐. 그 시력 테스트야. 언제 위치가 0이야? 빨리 말해. 언제 위치야? 3이랑 어. 맞지? 그럼 봐봐. 처음으로 위치가 0인 곳은 어디야? 3. 그렇지. 그러면은 그 순간이라는 것은 t는 3이라는 거야. 그 순간은 t는 3이야. 그 소연아, 네가 하면 되겠네. 속도는 f 프라임 t라 그랬지, 맞지? 네. 괜찮니? 그럼 여기 뭐 넣어? 3. 그렇지. 4번. 할 수 있지? 다 너무 쉬웠어. 자, 이번 유형까지 하고 쉴게요. 자, 따라와.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그러면 밟은 다음에 이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지금 거리네, 맞지? 얘가 거리야. 위치랑 거리랑 똑같다고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 X. X가 7.2t-0.36t점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자, 무조건 봤으면은 속도 다 구하는 거야, 미분해가지고. 자, 속도 구하자. 자, 미분하면 되겠지. 야, 성준아, X는 미분하면 뭘로 바뀐다고? 속도 뭔데? 속도는? V. 그렇지, V. 자, 미분하자. 얘 미분해봐. 미분해. 소수 있다고 쫄지 말고. 응. 7.2. 어, 7.2. 어, 그렇지. 뒤에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0.72. 응, 0.72.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다음. 자. 자, 이렇게 됐거든? 가속도는, 가속도에 대한 말 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밑줄? 정지할 때까지 밑줄? 자, 물어볼게, 얘들아. 정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정지했다는 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게? 빨리 봐, 정지했다는 거 뭐야? 그렇지, 빨리 써. 어. 정지했다는 것은 속력이 0이라는 거야. 정지했다는 것은 속력이 0이라는 거야. 알겠어? 정지 속력이 0이야.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문장을 읽고. 자, 간다. 그럼 정확하게 나왔어. 봐봐. 이 속력이 0이래. 암산. T가 몇이 돼야 돼? T 몇이 돼야 돼? 17. 아, 오케이. 그래서 T는 10이라는 거야. 아, 이걸 알아낸 거야. 문장 하나 해석해서. 그럼 자,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건 뭐야? 움직인 거리 알고 싶지? 거리가 얘잖아? 얘가 거리잖아? 거리 구하면 되지. 근데 T가 몇이라 그랬어, 여우라? 그러니까 뭐 하면 되기다? 테이프 하면 되지. 그렇지. 거리 알죠. 되게 민망해.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독해를 해나가면 돼.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돼. 되겠어? 하은아 되겠어? 소연아 되겠니? 아, 그렇구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아, 차근차근히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밑줄 친 거 독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 얘들아. 계속 말하고 있지? 영어랑 수학이랑 어차피 똑같다. 어차피 문장 읽고 해석하는 거 똑같은 거야. 행운을 빌게. 행운을 빌게요. 자, 넥스트 프라블럼 해야 되겠죠? 자, 지울게요. 자, 읽어가면 되겠네. 자, 얘들아. 문제 읽고 그냥 10만 잘 해석하면 돼. 해석만 하면 돼. 알겠지? 어.
해석만 하는데? 자, 일단 몰라. 어, 뭐 얘가 거리래. 얘가 거리. 앞에 문제 읽지도 않았어. 그 얘가 거리래. 아, 얘가 거리구나.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거리거든. 그럼 당연히 본능적으로 미분을 해야 될 거야. 미분하자. 소연아, 미분해봐. 뭐돼? 4.8. 뭐라고? 아, 얘 먼저 미분해 줘. 어, V가 되겠고. 어, 플러스. 4.8. 그렇지, 마이너스 EAT가 되겠지. 이게 속도가 되겠지. 자, 문제 읽는다. 자, 정지하는데 3초가 걸린다. 해석하자. 하은아, 정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속도가, 아, 0이 될 때, 여우라, 속도가 0이 될 때 3초가 걸렸대. 초는 시간 아니야? 그럼 t가 몇이라는 거야? 아, 이런 뜻이야? 속도가 0이 되는데 t가 3이래. 그렇구나. 그럼 이거 이제 뭐 하면 돼? 이게 0이 되는데 t가 3이래. 아, 뭐야, 늘면 되잖아.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읽고 해석하는 거잖아. 국어 문제. 우리, 어, 성준이가 암산해줄 거야. 성준아, A 외식해. 좀 빡세다. 보여줘. 남자의 암산을 보여줘. 나 엄청 빨리. 아, 그렇지. 오케이. A는 엄청 빨리지. 야, 밑줄 친 거 너무 중요하거든. 어, 잘 좀 해, 알겠지? 잘 좀 하자. 잘 하자, 알겠지? 잘하자. 야, 한 유형 한 개만 더 할까? 힘주면 돼? 한 개만 더 할까? 화 안 낼 거지? 네? 화 내겠는데? 내 성준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 화 안 낼 거지? 한 개만 더 하자. 별로 안 걸리잖아, 쟤. 별로 안 걸려. 유형 12번 그 5분 컷 할게, 알겠지? 5분 컷 할게. 봐봐. 야,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20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려대, 로켓을. 그럼 t초 후의 높이는 h래. 얘들아, 높이, 어, 높이 있지. 야, 높이 있다. 써봐, 빨리. 색깔처럼 예쁘게 써봐. 높이. 야, 높이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냐? 높이를 두 글자로 하면 이거야, 얘들아. 이거야. 위치야. 높이가 위치다, 얘들아. 그냥 위아래로의 위치인 거야, 높이가. 위아래의 위치. 아, 축이 바뀌었을 뿐이야. y축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위아래의 위치야. 높이가 위치라고 그 인식을 하면 돼. 야, 그럼 높이를 2분하면 뭐 나오게? 속도 나오지. 그래서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한 거야. 가자, 언니들. 봐봐. h를 했었지? 봐봐. 30 플러스 얘가 지금 위치야. 알겠지? 얘가 위치야. 어, 봐봐. OT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얘가 높이야. 근데, 자, 봐봐. 야, 이게 뭘 해야 되냐면은, 빨리 우리 비춰 줘봐. 아, 최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때 높이. 자, 이 비춰 줘. 봐봐. 근데 로켓 쏴볼게. 얘들아, 로켓 쏴볼게. 자, 로켓 쏴보면 봐봐. 지면에서 내가 로켓을 이렇게 쐈어. 봐, 로켓이, 띠,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몇 차 함수게? 몇 차 함수게? 2차 함수다. 아, 2차 함수야. 왜냐면 잘 봐봐, 이거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들어? 솔직히 이거잖아?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기 때문에 봐봐, 최고점의 높이는 표준형 만들면 된단다.
평지점이 친구 높이잖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배웠어. 얘 최고 높이 구하세요. 표준형 만드세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표준형으로 만든다. 표준형으로 만들기 라고 배웠더만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표준형 만들면 솔직히 이렇게 되거든. 봐봐. H는 이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5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상수 32 이렇게 빼주고. 자, 완전 예고식 만들려면 여기에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주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플러스 20을 뒤에다가 쏴악 써주면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에서 T-2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때 우리는 2,50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독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다. 얘들아, T가 2일 때 T가 2지? T가 2일 때 최고 높이 50 이렇게 독해를 한단다.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정답이 4번인 건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미분을 한번 이용해보지.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미분을 이용하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편안한다. 그걸 한번 느껴봐. 자, 출발. 얘들아, 여기가 최고지점이거든? 여기 최고지점이야. 이 최고지점이야. 알겠지? 최고야. 최고지점. 최고지점에서는 정말 매우 강력한 특징이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뭐 있어. 여기 주위를 뒤로 올려서 던져서 봐봐.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그 점 있겠지? 최고로 높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어떻게 되게? 최고로 올라갈 때 봐봐. 그 최고로 올라가는 그 점 어떤 특징 같게? 안 겹쳐.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위로 갔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잖아. 최고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는 얘들아 속도가 0이 된단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뀐단다.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맞지? 모를 수도 있어. 물론 너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자, 일단 최고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겠지. 최고지면 속도가 0이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여기도 써놨어. 와, 똑같은 걸 써놨어. 이야, 이런 말 써놨네. 속도가 0이 돼. 됐어? 그래가지고 그럼 봐봐. 속도가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그럼 얘를 당연히 위치가 있으니까 얘 위치야. 위치 있으니까 얘를 당연히 속도가 0 쓰려면 미분해야 되겠지? 정렬아,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뭐 되니? 20. 먼저. 그걸 H 미분하면 뭐 돼? V. 그렇지, 얘가 위치가 여기 V 되는 거야. 얘 미분하면 죽지? 계속 불러. 20-10T가 되지. 여기서 속도가 0이 된다 그랬나? 맞지? 속도가 0이 될 때는 성준아, T가 몇이야? 2. 그렇지. 그러면 T는 2에서 최고 높이라는 거야. T는 2에서 최고 높이라는 거야. 그때 높이가 알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은 T는 2에서 이 위치 높이가 알고 싶은 거니까 T는 2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최고 높이가 나온단다. 미분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 배운 거 같아. 얘들아 봐봐. 한 가지만 정리하자. 우리가 2차함수 다룰 때 너희 꼭지점 구하기 위해서 맨날 저 조지를 했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얘들아 잘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든. 함수 있을 때 미분 때려서 0 나오는 곳이 그때가 꼭지점이란다. 알고 있으렴.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야. 여기 꼭지점 바로 아는 방법, 미분해서 0 되는 곳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란다. 미분해서 0 나오는 곳이 꼭지점의 x좌표란다. 그럼 표준형을 안 써도 돼 얘들아. 안 써도 된다니까. 아 얘들아 알아들었냐?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봐 있잖아. 이런 거잖아 봐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만 이런 거 있을 때 너희들 이거 표준형 만들면 자살하고 싶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미분하면 된다니까. 미분하면 정확히 y 프라임 되지. 하은아 미분해봐. 3x 어, 마이너스 6x야. 플러스 6. 플러스 6이지. 얘 0되는 곳이 꼭지점이라니까. 정렬아 뭐너야 0돼? 어, 얘 1이라니까 그러면. 그때 y값 알고 싶으면은 그 1을 여기 넣으면은 y값도 바로 나와. 1 넣으면은 몇이야 여우라? 그렇지. 그러면은 그럼 뭐야? 그 여기 바로 1,13이야. 아 존내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은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 2차 함수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지? 행운을 빌게. 공부 열심히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죠? 자 789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야. 어 똑바로 위로 올렸대. 똑바로 위로 올렸대. 높이가 저기 나와있네. 높이를 우리가 두 글자로 만들면은 위치라 그랬지? 그래서 일단 h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h는 24.5t-4.9t제곱이라고 그랬네. 이렇게 너무 미분하고 싶다. 현우야 미분 좀 해봐라. 미분하면 h는 미분한 거니? 24.5. 어 일단 v라고 쓰고 어 24.5 마이너스 9.8t. 어 9.8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자 첫 번째 이걸 독해를 좀 할까? 얘들아 지면에 떨어진다의 뜻이 뭐게? 식으로 바꿔봐. 지면에 떨어진다? 퍼펙트. 위치가 0이다. 아 나이스. 위치가 0이다. 지면에 떨어진다. 위치가 0이다. 그렇지. 높이가 0이다가 되는 거야. 아 나이스.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얘를 0 만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높이가 얘니까 얘를 0 만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풀자. 상수 없으니까 개꿀이지. 그냥 T로 묶으면 된단다. T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T 되겠고, 봐봐. 24.5가 되겠고, 마이너스 4.9T가 0 돼야 되거든? 정확하게 해는 누구랑 누가 나오냐면, 소연이가 암산해줄 거야. 소연아, 해 불러라. 0이랑? 어. T에 뭐를 넣어야 24.5가 될까? 5요. 그렇지, 5입니다. 깔끔하게 독해야죠, 얘들아. 분명 두 개의 후보군이 있는데, 0일까, 5일까? 당연히 5지? 0은 뭐게? 0은 뭐게? t는 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그거는 얘들아 던진 거다. 던진 그 순간이지? 던진 그 순간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야. 얘는 위치는 같아. 위치는 둘 다 0분 같아.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야. 던졌으니까. 근데 5초에 얘는 지면에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지는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거야. 명백한 차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단다, 얘들아. 됐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바로 5입니다. T가 5라는 거야, 맞지? 그때 속도 구하라 그랬지? T는 5일 때 속도 구하라 그랬지? 대입하는 거 맞겠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7분까지 쉬고 가겠습니다. 또 예비 가시고. 이해만
소리 안 나신 거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어. 충전기 있냐? 아니. 아. 아, 다행이네. 현우, 너 도서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네? 도서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안 가는데요. 그럼 오늘 어디서 쉬어? 학교. 학교 갔다 왔어? 계속 봐요. 계약했어 벌써? 저번 주 목요일로 계약했어. 아, 대단하다. 그 실질적인 계약 시간 언제야? 금요일. 금요일이야? 그래서 애들이 탈주해. 도망가? 네. 끝나면 그냥 7명 밖에 있어요. 탈주도 안 걸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날이 아니니까 딱히 뭐라고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7명? 대단하다. 그중에 한 명이 너야? 아, 그래서 오늘 쬐어요. 아, 오늘 쬐어? 그래서 뭐 있어? 미쳐버렸다. 아, 그렇구나. 나 별로 기분 좋지 않아. 체지가 졌잖아. 개발려서 별로 좋게 기분 좋지 않아. 개발렸어요? 전 버전 이겼다라며. 응, 정말 이미 개발, 지문 다 개발이네. 너는 어디 갔냐? 자, 가자. 잘 봐. 불러야겠다. 하은아! 이런 내용이야?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야, 내 문제만 풀면 돼, 내 문제만. 알겠지? 내 문제만 풀게. 내 문제야, 알겠어? 금방 끝내자. 나 10분 안에 끝낼 생각이야, 알겠지? 10분 끝내고 빨리 1시간 10분 동안 놀자고, 알겠지? 놀아요? 어, 놀아야지. 말했잖아. 오늘 축하를 한다고. 아, 아니고요. 마무리 했으니까, 맞지? 축하 모르겠어. 우리 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놀아야지. 1시간이지. 뭐 놀아요? 응. 뭐 놀아요? 응? 카드게임에서 놀 거야. 네? 응. 카드게임에서 놀 거야. 진짜요? 더 놀지. 어, 내가 놀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지. 어, 너무 타이트하긴 했어. 맞지? 맨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난 그런 사람이. 그렇지, 맞아. 그렇긴 하지. 어. 근데 원래 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놀면서 하는 거지. 어, 당연히 아, 언제나 도서관 갔다 왔어. 믿음 안 돼. 아, 진짜 놀 거야, 진짜 놀 거야. 봐봐. 몇 개 안 걸려. 봐봐. 나 금방 금방 풀게. 근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 다 계속 독해가 중요하지? 색깔 좀 들고 먹어. 너 얼마 사는 거야? 아니. 어. 저 저기 반에 있었어요. 어디 반? 미선쌤 반. 그 누구 있어? 우리 형 현장? 네. 맨날 거기서 거기야. 애들이 바뀌질 않아 진짜. 맨날. 우리 형 현장 또 누가 있지 않나요? 몰라. 나 와서 한다. 야, 재현이가 이렇게 서 있어. 재현이 원래 남자 아니야? 왜 여자가 서 있어? 재현이가 여자네? 아, 우리 재현이가 걸어가고 있대. 야, 여기 바로 밑에서 걸어가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일단, 봐봐.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 이거 밑줄 쳐봐.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
이거를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얘들아 수학은 무슨 학문?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학문이 알겠지? 바꾸는 거 알려줄 거 알겠지? 봐봐 얘들아. 내가 1초에 2m 걸 거야. 1초에 2m 걸었어. 봐봐. 1초에 2m 걸었어. 그럼 2초 동안은 얼마나 걸게? 3m. 3초 때? 0. 4초 때? 이렇게 물어볼게. t초일 땐 얼마나 걸까? 2t겠지. 아, 애들아, 정확하게 봐봐. 2m의 속도를 일직선으로 걸었을 때, 애들아,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높여야 돼. 이동거리가 2t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치? 명심해. 이동거리가 2t. 그러니까 초당 2m의 속도를 가고 있어? 아, 그럼 t초 후엔 2t가 되겠구나 라고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2t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간 거야. t초 동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이동거리가 2t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란다. 여기까지 첫 번째 독해가 되겠어. 이렇게 알겠지? 자, 2m의 속도로 걸었다. 아, 이동거리가 2t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으니까 2t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잊지 말고. 자, 일반적으로 이 도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바꿔줄게. 사람 이걸 계속 얘기할게. 지금 빨간색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 자, 밑줄 쳐봐.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 잘 들어. 이게 지금 핵심이야. 봐봐.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봐봐. 내가 방금 강조했던 건데, 변화율이라는 것은 얘들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그랬지. 명심해라. 여기서 생략된 거야. 시간에 대한 변화야, 알겠지? 생략된 거야. 명심해. 그럼 봐봐.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이 어떻게 독해되는지 잘 봐. 어떻게 되는지 좋겠지? 잘 봐.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할게. 길이 L. 일반적으로 L만 쓰지, 길이를. 자, 그래서 길이를 봐봐. L이라고 쓰면 L의 변화율이야. L의 변화율이야. 근데 내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내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미분계수. 변화율 미분계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박스 있지? 얘는 얘를 미분하라는 거야. 명심해. 길이의 변화율은 얘 미분하라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은, 아,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얘 미분계수라니까. 그러니까 길이 미분하라는 거야. 아, 미분하자. 미분 이렇게 하기로 했나?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어떻게 쓴다 그랬어? 기호로 말해.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어떻게 쓴다 그랬어? dt분의. 그렇지. 아, dt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 변화율은 이렇게 써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쓴 거 알겠지? 독해 이쁘게 해. 길이의 변화율, 길이 변화율은 dt분의 dl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 되겠네. 이거 어떻게 구할까가 이제부터 우리의 관건이거든. 어떻게 구할까? 이게 관건이거든. 어떻게 구할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잘 들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잘 들어. l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거야. 순서는 정해져 있어. L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거야. 두 번째, L 구했지?
애를 구했지? 미부. 끝. 끝. 이거야. 자, 정의도 있어 그냥 하면 돼. 자, 갈게. 그쪽 되지? 여기 있죠? 이쪽 부분. 봐봐. 약속대로 할게. 일단 그림자의 길이를 먼저 체크할게. 여기서 등장빛이 얘를 차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거든. 얘를 그림자의 길이니까 L 이렇게 돕는 거야. 자, 얘들아,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을 때는 얘들아 닮음이거든. 그래서 닮음비가 성립한단다. 닮음비가 성립한단다. 닮음비, 닮음비 보이냐? 잘 봐. 여기 있는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은 정확하게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성립합니다. 아, 그래서 닮음비 지금부터 만들게요. 다시 갈게. 자,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은 정확하게 닮음이야. 닮음비 세우는 거 쫄지 말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위치만 맞춰주면 된단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잘 들어? 내가 요거 때 이거를 알고 있어. 이거 때 이걸 알고 있다. 이거에 해당되는 길이가 L이지. L 이렇게 맞춰주시고 세모에 해당되는 길이가 1.6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 세모에 해당되는 길이가 1.6이 오는 거거든요. 오른쪽 얘랑 얘랑 닮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그라미랑 세모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그냥 닮음비야. 그게 닮음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 도형 닮음도 두 개 찾아가지고 똑같은 위치, 오케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맞춰만 주면 돼. 그게 닮음비야. 자, 그럼 얘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는 이거야.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L 플러스 ET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존나 트롤 이거. 자, 다음은 정리할게. 자, 여기 세모를 정리하면 되겠지. 세모가 2.4죠? 2.4 이렇게 쓰면 되지. 오케이, 됐습니다. 비례식 완성.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L, T에 관해 정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기 시작할게요. 정확하게 얘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책 쓰면 되지. 그럼 내항의 곱은 얘랑 곱하면 1.6L에다가 얘 곱했으니까 3.2t, 3.2t가 되겠고, 그리고 얘 밖에 곱하면 2.4l 되겠지. 2.4l 되겠지. 자, 명심해. l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야. l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l만 남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6l을 우변으로 넘겨서 빼면 0.8l이 되겠고, 얘는 3.2t가 이렇게 되지. 0.8로 깔끔하게 나눠주면은 L은 4T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엘티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지? 됐어. 미분할게. 미분하자. 미분한다는 이렇게 쓰겠지? 미분한다는 DT분의 D 이렇게 예쁘게 써줘. 누구를 미분했냐면 L을 미분했습니다. 자, 미분할게요. 여보라, 미분. 끝. 얘가 바로 변화율입니다. 원칙을 지켜서 잘 해야 알겠지? 쉬워. 쉬워, 그냥. 쉬워, 쉬워. 결국에 그거야. L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분하세요. 그런 뜻이야. 복습 많이 해, 알겠지, 얘들아? 너희 문제 풀 시간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시간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놀면서 하는 건데, 맞지?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야, 그 밑에 있는 거 너희가 풀면 돼.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해봐, 792번. 다 썼으면 792번 풀어봐. 이해 안 되는 것은 얘들아, 제가 부탁할게.
이게 안 되는 거 생각하면 강의 꼭 다시 보고 알겠지? 나 이 부분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너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해줘야 돼. 그렇지. 쉽지? 응, 쉬워, 쉬워. 오, 그렇지. 다 했어, 그렇지. 다 됐습니까? 응, 잘했다. 근데, 봐봐. 티는 몇 했대? 그렇지. 그거야. 간단하지? 어, 쉬워, 쉬워. 자, 자, 두 문제 남았지? 자, 간다. 봐봐, 화면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에 각변의 길이가 2cm씩 늘어난대. 아, 얘들아, 도형 나왔으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럼 잘 봐. 원래 6이었거든? 원래 6이었는데 늘어난대. 초당 얼마씩 늘어난대? 2cm. 그러면은 T초 후엔? T초 후엔? 있지. 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게? 빨리 센스있게 가로 길이 몇 대가? 원래 6이었는데 몇씩 늘어나? 그렇지. 근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읽을 할 수 있겠어?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읽었을 때 정확해서 2회 그림이 나와야 돼, 니들이. 원래 6이었는데 2t씩 늘어나? 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야, 세로의 길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길이가 몇이야? 6 플러스? 그렇지, 이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어, 자, 노란색 독해 끝. 자, 다음 거 할게. 잘 들어. 넓이의 변화율이지? 넓이의 변화율이지?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변화율이 미분계수라고 그랬지. dt분의 d 한 다음에 넓이는 일반적으로 문자 뭐 쓰니? 그렇지, 쓸만 쓰지. dt분의 d에 수거라. dt분의 d에 수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순서는 간단하겠네? s를 구하자. 그리고 2번. 뭐 할까, 여우나? S 구한다면 이제 뭐 해, 그러면? 볼탱크. 2번. S 구할게요. 자, S 구할게요. 자, S는? 정사각형 넓이지? 자, 성준아, 넓이 불러. 4, 2, 5. 괜찮은데. 완전 지옥에서 쓰자. 오케이. 됐지? 자,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면 이거 있지? DT분의 DS. 자, 미분합니다. 전개하지 마. 누가 무식하게 전개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지? 까먹지 마,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겉미분 먼저 갑니다. 자, 이 앞으로 오죠, 이렇게. 그리고 지수관계 깎입니다. 지수관계 깎입니다, 알겠지? 지수관계 깎여요. 그래서 삘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속미분이지. 안에 있는 거 미분해줍니다. 현우의 미분함 몇이냐? 2. 어. 여기 되는 거야.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누가 이거를 완전 지옥씩 전개해가지고 미분하니?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합시다. 알겠지? 어. 다 기억나지? 얘 미분하는 거? 뭐야? 표정이. 아니, 안 해. 신세계인데? 표정이 그냥 처음 보는 표정인데? 곤란해. 자, t가 3이라 그랬지? 어, t가 3이라 그랬지, 정확하게? t가 3이라 그랬으니까 t에다가 깔끔하게 3 대입하면은 3초에서의 변화를 만들죠.
신을 한번 대입하세요. 끝. 이렇게. 근데 다 똑같아.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그랬어? 넓이 구해서 미분해. 길이의 변화를 알고 싶다고 그랬어? 길이 구해서 미분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됐어? 표기 다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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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 뭐 이런 족밥 문제가 다 있어. 그럼 부피 구한다는 또 미분하면 되잖아. 어째? 상식이라니까 그냥? 하면 된다니까? 하자. 일단 그림 먼저 그릴까? 자, 굴을 그릴게요. 굴을 이렇게 굴을 이렇게 만들겠죠? 자, 구가 있습니다. 자,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0.5T라 그랬으니까, 어,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하게 2분의 1T. 그냥 말해주는 거네, 반지름으로. 자,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부피의 변화를 정확하게 체크해놓고,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라는 거네. 파우나, 미분하라는 기호가 뭐였다고? T분의 T. 그렇지. T분의 T였지? 소연아, 누굴 미분했니? 부피는 어떻게 쓰니? V. 그렇지. V라고 쓰죠? 볼륨. 자, 부피 구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 이렇게 합시다. 여우라, 뭐 먼저 구해? V. 어, V 구하고 두 번째 뭐 해?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V 구할게요. V 알고 있냐? 9의 부피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중3에서. 9는 있잖아? 크게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단다. 부피가 있죠? 그리고 겉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겉넓이 공식은요, 이렇게 생겼지? 겉넓이 공식은 얘들아, 명심하세요. 4파이 알제곱입니다. 실제로 9의 겉을 뜯으면 원이 4개 남아요. 그래서 파이 알제곱이 4개입니다. 그래서 4파이 알제곱이에요. 부피 공식. 하은이. 부피 공식. 현우야. 네. 부피 공식. 3분의 4. 어, 3분의 4. 파이 알제곱. 아깝다. 세제곱. 어? 세제곱. 그렇지. 부피는 세제곱이다. 아깝다.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끝났네. 부피 공식 쓰면 되죠? 자, 갑니다. 부피는 3분의 4 파이에다가 반지름 세제곱.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예, 8이니까 6분의 1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자, 미분합니다. 미분합시다. 자, 미분한다는 기호 dt분의 d가 되겠고, 어, v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합시다. 미분합시다. 성준아, 미분. 2분의 1 어. 파이 t 어. 그렇지, 좋게 다 했어. 됐죠? t가 몇이라고 그랬냐? 10이라고 그랬네? 정확하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됐죠? 존나 쉽네? 반드시 암기해야 돼. 9의 부피랑 건너는 공식. 됐습니다. 변화율 쉽지? 쟤도 복습 많이 해.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리지 않을게.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어, 시간이 존나 부족하겠다. 형 존나 부족하겠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맛있는 거 뭐 사주지? 뭐 먹을래 얘들아? 아, 어. 별로 안 친하니까 내가 아무거나 말해도 되지?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총 치자 그냥. 아이스크림 맞지? 이 겨울날은 역시 아이스크림인데 맞지? 아이스크림 사준 걸로 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말해. 치킨 사줬다고. 어차피 다 할 말 없지? 어차피 의견 같은 거 제시 안 하잖아 얘들. 아, 대충 그냥 휴지 먹을래. 휴지? 휴지 먹자. 알겠지? 휴지 세 장씩 줄게 대신. 알겠지? 휴지 줄게. 휴지 먹으면서 놀자. 알겠지? 어, 나 그냥 땅바닥에 놔둘까 틀까 그냥? 어, 아 참 진짜 뭐 먹고 싶어. 그냥 너무 싶어. 아니 뭐 치킨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관심이 없지? 어, 내가 그냥 고를게 그냥. 어, 그냥 치킨으로 고를게. 알겠지? 몇 마리면 되냐 우리가? 어차피 많이도 안 먹을 거지 얘들. 어, 두 마리 시키자. 어, 새부터 어제 뭐 먹을 거냐 나머지? 두 마리 먹어. 어,
플라는? 알겠어, 한 개 시킬게. 됐어. 관심 없지? 대충 나눠서 시킬게. 엉클스. 엉클스 치킨 시킬게. 야, 순살로 시킬 건데, 순살로 골라라, 메뉴. 난 양념 좋아하니까 양념 무조건 고를 거야. 한 개 뭘 고를까? 알겠어. 순으로 고를게, 알겠지? 상관없지? 됐어. 나 골라서 나. 너네 의견 말이 늦었어, 이제. 나가. 화장실 갔다 왔어. 그게 뭐야? 의견이야? 아니. 빨리 갔다 와. 빨리 이제, 짐 같은 거 이제 다 가방에 넣어놓고. 예, 그, 15분을 가, 10분을 가지러 갈게요. 예, 그, 양념 순살 하나랑요. 예. 그리고 순호 순살 하나.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콜라 하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됐지? 됐어? 자, 살짝 게임을 하기 전에 나 손 씻고 올까, 알겠지? 손 씻고 올게. 내가 책상을, 만들어야 되거든? 게임한다고요? 게임 해야지. 그러니까 나 짐 같은 빨리 집어넣어. 게임 가르쳐 줄게. 자, 송준이랑 여기 일어나. 그거 책상 여기다 붙여. 가방은, 가방을 살짝 뒤로 제껴놓고, 송준이 일어놓고, 자, 여기도 가방, 치우고, 치우고, 책상을 뒤집을게. 아래 책상 뒤집고, 송준이 앞에 책상 뒤집어. 우와, 존나 무겁다, 진짜. 야! 바람 아니야, 힘자랑이? 몇 분 남았냐면 13분 남았어. 그럼 정확하게 두 판 정도 할 수 있거든? 그럼 두 판 진 사람이 둘이 손잡고 치킨 사러 오는 거야, 알겠지? 갔다 와. 알겠어? 그리고 이거 한 번도 1등 못한 애들 있을 거야, 분명히. 꼴등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꼴등한 애들은 추가 숙제인 줄게. 네? 와. 이 게임 뭐한데 그러면? 어? 목숨 걸고 해.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지. 맞지? 그냥 아무것도 안 걸면 너희 열심히 안 하잖아. 맞지? 목숨 걸고 하면 돼. 룰을 간단하게 설명할게. 나는 불친절해가지고 한 번밖에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좋아. 잘 들어? 여긴 7이 정확하게 7장 들어있어. 그럼 몇 장 들어있게? 8장. 응, 당연한 거야. 맞지? 어, 당연한 거야. 자, 게임의 룰은 이래. 자,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패 읽히면 게임 끝나거든. 자, 처음에 선이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거거든. 자, 뭐가요? 어, 선이 게임의 룰을 결정. 게임의 룰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줄게. 여기는 실제로 12까지 카드가 있어. 1부터 12까지. 12는 12장 들어있고, 11은 11장 들어있다. 어, 소연아, 1은 몇 장 들어있게? 어. 자,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처음에 11 3장을 내렸어. 선이. 그러면은. 선이가 뭐예요? 선.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이 선이다. 고수 맞춰봤냐? 아, 그렇구나. 어, 되게 선심으로 하네. 그러면 11을 3장 냈잖아? 그러면 이제 반식이거든, 무조건 게임은? 그러면은, 정렬이도 10일 이하의 3장을 내야 돼.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렬이가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은 마침 10이 3장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섞어서 내면 안 돼. 무조건 똑같은 카드 이하로 내야 돼. 그러니까 10일 3장 내는 것도 괜찮단다. 형님 이해했니? 숫자가 걸려있어. 그렇지. 뭐. 똑같은 거 내도 돼. 어, 똑같은 거 내도 돼. 어. 어, 똑같은 거 내야 돼.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3이 2로 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똑같은 거 3장 내야 된다고. 근데 여울이고 이렇게 6, 3장 있는 거. 이제 또 전 생일카드거든? 이 됐어. 자, 그럼 하은이 찾아갔어. 하은이가 없대. 그럼 패스라고 하면 돼. 소연이도 없대. 패스 안 돼. 얘도 없어. 패스. 나도 없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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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거를 처음 낸 여울이 통이 다시 되었어. 그러면은 게임 다시 정리하고 여울이가 다시 한번 룰을 결정하는 거야. 룰을 어떻게 결정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숫자를? 어. 그래서 만약에 여울이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 어, 여울이가 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쭉 이 카드가 1, 2, 3을 갖고 있어. 그럼 거의 게임 끝난 거거든? 그럼 여울이가 이제 이것도 내겠지. 처음 내겠지. 한 장만 내야 처음. 한 장 낼 수도 있어. 처음에만? 아니, 상관없어. 선이 결정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성준이가 7을 없애기 위해서 7을 냈어. 근데 너가 3이 있어. 3 냈지. 근데 소연이가 마침 1이 있어. 소연이 칠 때 1 내면은 1은 막을 사람이 없겠지? 맞지? 1 이하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다시 게임. 소연이 다시 하면 돼. 응? 이해 안 돼요. 뭐가 지금 안 돼? 다 이해 안 돼? 몇 장까지 내야지. 뭐지? 응? 몇 장까지 내야지. 12장까지 간 거야. 처음부터요? 응. 근데 12점 갖고 있는 사람 있을 거야. 되게 우연찮게 12를 12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게임의 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선 어떻게 정해? 선? 일단 첫 번째 모든 보드게임은 나이 많은 사람의 선이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진짜 그래. 어, 진짜야? 어,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진짜야. 느낌 알겠어? 봐봐, 이거 내면 돼 그냥. 갖고 있으면 돼. 됐지? 자, 다 설명해줬다. 이 조커가 두 개 들어있어. 조커 역할을 다시 설명해줄게. 조커 존나 중요한 카드야. 조커는 같이 낸 카드랑 똑같은 효과를 발동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냈잖아. 11 두 장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냈잖아. 11 세 장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냈잖아. 그럼 12 여섯 장이 되는 거야. 또 자기가 같이 낸 카드로 변환되는 효과가 있단다. 그치? 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끔 멍청한 놈들이 얘만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13이야. 제일 쓰레기 카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자, 질문 있으면. 너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자기 손에 있는 카드가 다 없어지면 이기는 거야. 아. 알았어? 다 떨구는 상관 이기는 거야? 얘들아, 선이 존나 중요해. 선이 진짜 중요해. 세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내가 처음에 하고 다음 선은 누군지 모르지 이제. 됐어? 자, 게임 결정한다. 얘들아, 어차피 시간이 지금 7분 남았거든? 첫 판에서 치킨 가져갈 사람이 정해질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속도를 되게 잘 섞여야 돼. 왜냐면은 이게 전판에 애들이 하고 그냥 됐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심지어 내가 이거 소개해준 다음에 이 달무치를 사는 애들이 벌써 4명이나 돼.
이기면 치킨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꼴통 한 사람. 한 명? 한 명. 맞지? 숙제는 없는 거예요? 어? 숙제는? 다음 판부터 지는 사람들, 꼴통 한 사람들 무슨 숙제 추가할 거야. 알겠지? 난 진짜 내는 거 알지? 내 성격 알지? 아... 조커가 좋은 거 보여요? 조커 되게 좋지. 왜요? 조커? 내가 만약에 조커랑 이랑 같이 있어. 아,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봐봐. 내가 되게 좋은 질문이지? 봐봐. 내가 만약에 4 이렇게 됐어. 4 이렇게 됐어. 조커 어딨어? 아, 진작에 질문해야지. 뒤질래 진짜? 조커 어딨어? 봐봐. 갖고 있어 맞지? 근데 갖고 있는 게 이거야. 네? 그게 뭐야 진짜? 얘는 뭐야? 같이 낸 거랑 똑같은 게 된다 그랬지? 근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응?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리야? 그 조커가 없어도 관계 없는 거잖아. 안 되지. 네? 두 개씩 내는 게 룩이잖아. 아 그래요? 어. 두 개 냈지? 그럼 다음 턴으로 무조건 두 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저거 3번째면 못 내잖아. 근데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얼마나 다양한 효용성을 가진 거야. 그럼 넌 이거 생기면 나 줘. 내가 잘 써줄게 알겠지? 알겠어? 내가 다 써줄게. 소연이 조커카드 내 거다 알겠지? 새로 생긴 룰이야. 소연이는 조커카드 쓸 줄 모르니까 나한테 주는 걸로 알겠지? 자, 치킨을 걸고 한번 가보자, 알겠지? 어때? 생초 포함이에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안 되지. 아니지. 야! 아, 야, 어차피 내가 질 리가 없어. 아, 두 번째 판은 우리 갈까? 단무지불 원샷? 네? 한 번도 원샷 안 해봤지? 나는 많이 해봤어. 왜요? 이거 할 때마다 단무지물 원샷으로 두 번째 판 돌거든. 그러면 두 번째 판에서 많이 쳐봤어. 근데 단무지가 없잖아요. 단무지 있으면 치킨 줄래 단무지 안 줄까? 빼고 뭐 주지 않을까? 어? 아니야 줘. 무조건 줘. 오면 반 네가 먹는 거야 그치? 아니. 자, 일단 카드를 똑같은 카드끼리 정리해놓는 작업이 필요할 거야. 낮은 카드가 많으면 무조건 좋긴 좋거든? 똑같은 카드가 많아도 되게 좋아. 진짜 좋아. 똑같은 카드가 많으면 12득이야 진짜. 최소 두 장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한 장 내도 괜찮아. 아까 안 된다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한 장 내도 괜찮아. 선이 결정하는 거야 그냥 다. 한 장. 얘들아 세 장 남았어. 자기 카드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까? 한 개라도. 자기 카드가 쓰레기랑 딱 가져가. 나도 그냥 가져가야지. 어? 에이, 오케이, 고고. 뭘 먹어. 그죠? 자, 잘 잡혔습니다. 자, 빨리 모아. 같은 카드끼리 빨리 모아. 자, 얘들아, 치킨 걸렸어. 알겠지? 아, 맞다. 치킨 가지러 갈 때는 얘들아, 계단 이용해야 돼. 치킨 알지? 진짜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어? 아니... 아,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돼. 왜요? 이렇게 게임의 룰이야. 아, 이거 설명서에 써 있어, 그렇게. 어. SM 보내야 돼, 왜요? 야 애들아 나 이거 식고수야. 내가 거의 대본 시작하잖아? 다섯 판 중에 세 판은 1등이야. 아니 선을 세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누가 보내? 누가 해? 내가 뭐 쓰는 거야. 내가 할게 그냥. 되게 선이 되게 유리하고 어쩔 수 없어 맞지? 자 내가 가면 안 되잖아. 자 10일 낼게. 하나요? 야 하나 냈어. 그러면 한 장씩만 돼요? 10일 이하 하나 내. 10일 이하 하나. 두 개는 안 돼요? 벌써? 벌써 4일? 절대 안 돼. 벌써 4일 냈어. 됐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생각을 하고 내. 그 애들 좀 연습 게임이야. 그 편 공개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 내 거. 그래. 자, 그럼 4 이하 낼 사람 내. 너 우리. 4 못 내죠? 낼 수 있지. 똑같은 거 낼 수 있어. 자, 됐습니다. 4. 근데 이거 있어도 그냥 패스해야 돼요? 당연하지. 전략인 거야, 그게. 아끼는 거지, 카드를. 하은이. 지금 어떻게 해야 4이 된다고 해, 다시? 네가 낸 카드가 다 패스해가지고 다시 리턴이 있어. 3 5 2 패스? 패스지? 나도 패스. 너 저 패스요. 패스 5 패스. 어? 그 소연이가 선이야 이제. 누가 지금 1을 감추고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1을 아끼고 있다거나 소연이가 1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귀여워. 그럼 소연아 이제 네가 게임의 룰을 결정해. 몇 개 낼래? 아 내면서 말하면 그 내면 되면 한 개네. 너 또 한 개야? 응. 봐봐. 그럼 1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신 있다는 거거든. 아, 저요? 시계 반식이야.
천천히 가자. 아, 이 새끼 씨. 6. 6. 5. 패스. 패스. 오! 어, 원? 어, 뭐야? 패스. 나도 패스. 여보세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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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은인가? 어, 저 하은인가? 하은이 선. 아, 이렇게 선정하는. 응, 그렇지. 제가 몇 장 내면 그 장대로 내야 돼요? 어, 그렇지, 당연하지. 아. 응. 자, 어, 10대. 어, 14시야? 어, 14시야, 14시야. 14시야. 그럼 4개 내야 돼. 패스? 패스? 어, 저건 거의 깡패지. 나도 없어. 패스. 패스. 있어, 설마? 없어. 패스. 패스. 어? 다시 하은이 선. 오! 전략적인 선택이야. 오, 그렇지.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첫 판부터 잘하자. 2장. 어? 12줄. 응.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아, 어, 그렇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저 세 장 됐어요. 어, 세 장 됐어? 네. 어, 그래? 어, 그렇게 해. 패스. 아, 또 눈치. 저 패스요. 7둘. 어, 7둘. 하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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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패스. 됐어요. 패스. 어? 그 요리선. 어, 요리선이다. 오, 오. 어? 11둘. 자, 천천히 돌자. 하나. 아! 존댔다! 하나 넘었어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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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망한 것 같은데. 나도 망한 것 같은데. 패스. 아, 패스.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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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아, 네 손이야. 팔 두 개로 손 먹었어. 개꿀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봐봐, 봐봐. 첫 판에서 1등 하잖아. 11. 천천히 좀 받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말해, 진짜. 너무 성질이 좋대. 아니, 카드가 없어요. 하나. 오, 하나. 패스. 오, 하나. 패스. 야, 안 했네. 어, 맞아, 맞아. 네. 네. 오. 패스. 오? 패스. 다 넣어본다, 오. 남자 부인? 어? 남자 부인? 아, 됐다. 어, 진짜 다 뺐는데 얘들 큰일 났다. 세상 입장에. 어? 새끼가. 야! 입장에 보기야! 진짜, 진짜. 아니, 뭐야. 아, 진짜로? 좋다도 있던데. 이거, 씨, 이거 비장의 무기인데, 진짜, 이거. 에이씨, 모르겠다, 이씨, 에이씨. 들켰어. 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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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역시. 네? 네. 손이 선. 어, 저기. 아, 뭐 미친 거 아니야? 두 개라고. 아, 둘이에요? 응, 응. 그 둘이잖아. 아, 저 패스. 패스. 그렇지. 내가 내야 되거든. 그 둘. 패스. 응, 패스. 여기. 아, 여기 있어, 저 그 둘. 아, 다행이다. 어, 어, 어. 패스. 구가 여기서 다 나왔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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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손이야. 개꿀이야. 날로 먹네. 아, 뭐였지? 에이, 뭐였다. 어? 큰일 났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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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이야?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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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야, 손. 몇 장이야? 와! 몇 장이야? 이걸 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자, 12대장. 조커 이용해서. 맞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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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행이다. 아, 정말 위험했다. 진짜 첫 판에 치킨 가져갈 뻔. 10줄.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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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아, 패스. 어. 정글이 선. 11샷. 패스. 저 패스요. 패스. 어. 정열이 선. 댓글. 어. 아. 승부다, 어. 9. 8. 8.
어. 아 패스. 패스야 이게? 자, 성경에서 몇? 어. 오, 12, 둘. 어, 끝. 오! 아! 이걸 냈어야지! 아. 몰랐어요. 아, 다행이다. 와, 진짜 갖고 와야 돼요? 다른 건 뒤도 갖고 와야지. 오케이. 오, 빨리 와. 아. 나 빨리. 나 대충 느낌 알지? 형님 나 빨리 섞어. 또 해요? 당연히 섞어야지. 두 번 섞어야지. 잠깐만, 뭐 갈 거예요? 두 번 섞어? 치킨물. 와. 단무지물 그걸 갈 거야. 자, 빨리. 자. 이것 좀 봐봐. 이거 똑같은 게 막 뭉쳐져 있거든? 그거 좀 다 퍼뜨려. 퍼뜨려가지고 잘 좀 섞어놔. 알겠지? 빨리 와. 뭐 또 또 게임 게임이야. 어차피 계산하는 거야. 어? 아니야 농담이야. 알려 줘. 야 치킨물 진짜 걸었어. 나 정말 말했다. 나 진짜 맥였어. 자, 치킨물 좋아하냐? 그냥 어. 먹으러 다니. 응. 그렇게 안 좋아하진 않네. 아 진짜? 봐봐. 좋아하는 사람 있어. 봐봐. 성현이 치킨물 좋아한다잖아. 나 좋아하는 거. 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형이 너 치킨물 좋아해. 맞지? 누가 1등이었지? 역시 초반부터 1등했어. 세상에. 그러면 하은이 오른쪽부터 줘. 아 오른쪽. 이렇게 기대해도 이상 앞에 줘가지고 어. 야 그래도 꼴통 안 했잖아. 야 꼴통 안 했잖아. 아 네. 꼴통만 안 했는데 일단 두 번째 펜 좋은 거 줄게. 알겠지? 어때? 제발. 아 제발. 아 그럼 그냥 기도해봤자 어차피 신형 그런 거 안 들어준다. 3개. 자, 한 개 더 필요한 사람 빨리 쓰레기 팩 가까운 사람 갖고 하는 게 좋아, 빨리. 아, 저 왜 안 가져가? 좋은 건데. 저요, 어? 저요. 어? 저요. 진짜? 네. 안 쳐주세요. 안 좋은 걸 보고 줄게. 아니, 보고 돼요, 보고 돼요. 와이씨,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됐어. 어때, 괜찮지? 너 레벨은 왜 그래? 가보다 낫네. 어, 가보다 낫지? 봐봐, 성공 인생이라니까. 됐어? 자 여러분 전쟁을 시작합시다. 자 이번엔 하은이 선입니다. 왜요? 하은이 너가 이겼으니까. 안 하면 내가 할게. 아니. 어 그래. 응? 12, 둘. 표현 처리. 둘 현우 7 둘 패스 패스 5 둘 패스 패스 오 세다 아 3 둘 맞기 힘들다. 패스 하은이선 무슨 졸라 잘 모르네. 재능이야 재능. 구셋 아 구이하 아 수학 학원인데 숫자를 못 세면 어떡해. 패스 패스 8셋 지세 아이 뭘 해 아 이 센 걸
이걸 내네. 와 이거를 4세. 와 이건 없다. 정말? 지구인은 막을 수가 없어. 아 없지 4세. 없지? 네. 아 올패스예요. 자유. 저예요? 어 너야. 조천이 가자. 오 11일 넷. 오 승부수. 어우 승부수. 못 맞겠다. 현우 11일 넷에 막을 수 있냐? 어? 아. 야! 아꼈어. 와 아, 진짜 세겠네. 패스 못 먹지. 패스지? 네 패스? 패스. 패스 오케이. 자 현우 선. 오 어? 12세 11세 얘 빌어버렸어. 패스. 패스. 와 10세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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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오씨 손이 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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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둘이함? 패스 뭐 둘? 없어? 없어 없어 너 없지? 나도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손 우선 그냥 적당히 봐주는 거 하자 적당히 하자 그래 오 이제 한 개만 한 개씩만 남았다 이거지? 오 한 개씩만 남았대 자 빨리 없애자 아 어. 근데 이럴 때 치킨 국물 앞에서는 지금 뭐 세이비고 제자도 뭐 없어 지금. 나 지금 나 그거 못 먹는단 말이야. 왜 그랬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왜 그랬어요, 언니? 안 먹었으니까 먹어봐야죠. 됐어. 아, 아이 다행이다. 아. 패스 패스 오! 패스 와 대박 패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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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개 잘해 패가 좋은 거야 뭐야 아. 적당히 해! 패스 되지 마세요 응? 하지 마요. 하지 말까? 저는 왜 빨리 할 거라는 옆에서 진짜. 도덕적 갈등에 봉착했다.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선이 한 번이 안 오지? 이렇게 안 올 수가 없다. 패스하자. 아, 다행이다. 승부다. 아. 쌤이 1점. 또 끝났어. 또 끝났어. 와, 됐어. 됐어. 패스. 야 우리 선. 뭐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 모르겠다. 어? 또 승부다. 패스. 맞지? 몇 장이야? 다 몇 장 남았어? 돌겠네. 지금까지 아껴 왔는데 진짜. 아니 아까 그거 맨 처음이네요. 어? 왜 맨 처음이야? 아 전략이지. 어차피 1. 아, 설마 8에 낼 줄은 몰랐어. 2를 막는데 써야 되는데 여기 대충. 대체 내 선이야. 진짜 애들아 너 너무 깡패 아니야 인간적으로. 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게임 할 수 없잖아. 자 12세. 아. 세자 갖고 있는 사람 없지? 지구상에 세자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사악했어. 대체 존나 끝났어. 예. 다음 거 할게. 자, 11세 없지? 어.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 그 다음 저죠? 어? 아니야, 이렇게 보다 한 과정 해야지. 아, 안 끝났어. 아. 10, 끝. 됐다. 아, 위험했다. 와, 단무지 먹을 뻔. 어, 왔어. 왔어. 어. 이거 현재 날려나? 아, 선물을 지금. 단무지를 지금 걸고 승부하고 있어. 아, 어? 안 돼. 잠깐 현우 끝났는데 아빠 어? 아까 끝났어? 끝났어?
패스. 패스. 네가 됐어. 네, 아 그래요? 어, 네가 됐어. 맞지? 그럼 끝 아니에요? 와. 뭐해? 뭐 하고 있어? 두 장 나와. 와. 한 번만 손했으면 네가 이겼겠다. 인정. 아니 여기 어떻게 갖고 있네 또. 자, 마음의 준비 됐지? 감사합니다. 자, 뭘 준비? 어? 알잖아, 그 정열아. 그 컵 좀 15개 정도 갖고 와. 15개? 어, 15개. 얘들아 먹자 이제. 재밌었지? 정말 치열한 승부였어. 일단 첫째는 더 못 내주겠다. 네? 그냥 우리 정열이만 시킴을 먹이자. 일단 빨리 먹자. 빨리 뜯어 얘들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어, 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어디서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 인터넷으로 산.. 아 저기 롯데마트 아나? 롯데마트? 아.. 응. 어, 맞지? 훔쳐먹으니까 내가 훔쳐먹으니까 아 젓가락 또 없네 생각해. 아 이런 동생이 없네. 빨리 볼게. 빨리 단무지 뜯어. 단무지 뜯어. 단무지 알지? 단무지 뜯어 빨리. 물 어떻게요? 어? 물은? 물은 알지. 물 버리면 안 되지. 정리해 먹여야 돼. 물 빨리. 뜯어서 먹고 어.. 한 명이 먹어. 누가 나한테 뜯어 먹을래? 반씩 뜯어 먹을래 누가 나랑? 뭔 소리야? 어, 젓가락 한 개 뜯어서 반씩 써야겠다. 아 쌤이랑 저랑 같이 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어. 여기다 문 좀 닫아봐. 자 됐지? 앞으로 다 따라해? 어, 먹방 찍잖아. 어. 아 못 닫았어? 아니 따르네. 이것도 찍어요? 컵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물 넣어야 되지? 조용한데? 아, 물컵에 넣어야지. 물컵에 왜 넣지? 응, 물컵에 왜 넣냐? 누구 먹이냐 혹시? 다들 빨리 먹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25분 남았어. 25분 동안 먹방 찍을 수 있지? 자, 최선을 다해서 그 한 개씩 들고. 그럼 하원이가 두 번 연속 1등 한 거야? 재능인가 봐. 자, 알아서 기어 먹어 알겠지? 어. 자, 화이팅! 먹어, 빨리! 잘 먹으세요. 한 개 네가 쓰면 되겠다. 맞지? 한 개 네가 쓰면 되겠다. 어, 뜯어서 쓰든 찍어서 먹든 네가 잘 알겠지? 아, 어, 나는, 아 제일 쓴 사람이니까? 어, 난 또 찍어서 먹을 거야. 존나 어, 편하네. 뭐 어색해? 우리 원래 안 친하잖아. 스킨이 안 넘어가. 응? 우리 원래 안 친한데 뭐 맞지? 다른 반 애들은 막 얘기하는데 응.
그럼 그냥 열심히 먹자 그냥. 어떻게 이 친구가 하? 하나도 큰일 났다. 좀 먹고 있는 거 해내야 돼. 들켰다. 누가 하는 거 깜빡했어. 그런 거. 진짜요? 괜찮아. 현지도 동영상으로 보면서 먹으면 돼. 현지야 이거 한 개 시켜서 먹어. 동현아 이거 물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먹어 중독되는 거 아니야? 개 맛있는데. 이렇게요? 나랑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 여우리밖에 없네. 다 처음이지 우리. 그렇구나. 그냥 처음일 수밖에 없구나. 딴 데는 좀 많이 꺼내주세요. 그러고? 딴 데는 좀 많이 꺼내주세요. 진짜? 근데 치킨도 사줬는데 썰도 풀어야 돼? 그럼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친하게 좀 지내. 하연아, 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울이랑 친해진다고 나한테 말했었잖아. 여울이랑 친해지겠다고 말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걸렸지? 이거 어떡해요? 응, 그랬잖아. 자꾸 부끄러워하는 것 봐. 응. 같은 학교인데 세상에 무슨. 인구 몇 명이나 된다고. 뭐 열심히 하고 얘들아. 하지 말 그 밖에 없다. 도서관 갈 사람 내일. 도서관 갈 사람 없지? 준비하자. 계약 준비? 쌉치지 마. 뭐 계약 준비야. 학교 가는데 뭐가 준비가 필요해. 뭐 준비하는데? 필기도. 내려가서 사고 가면 되잖아. 공부부터 이렇게 필기도 없고 핑계를 대. 그렇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나 아주 그냥 통제 체질을 부르고 좋아했겠지. 여기 저 여기 안 먹어. 네? 안 먹어. 좀 해볼래요? 왜? 아까 치킨 먹고 왔는데. 먹고 왔구나. 어쩐지. 어디서 먹었어? 집에서요. 뭔 치킨? 그냥 치킨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브랜드가 어디야? 다시 시키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응. 치킨 잘 안 먹는데. 오늘 어디서 먹었어? 네네. 너 혼자 1인 1닭겠지? 네. 왜? 동생하고. 어? 동생도 있어? 있어요. 근데 몇 살이야? 중2. 동생도 너만 해? 아 작아요. 아 너가 작아? 그럼 너보다 크면은 좀 그렇다. 소연아 너 취미가 뭐야? 네? 취미가 뭐야? 취미요? 응. 저요? 응. 그냥 취미 없는데. 취미 없어? 되게 또 산소가 아까운 말을 하고 있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응. 취미도 없어 근데? 맨날 핸드폰밖에 안 해. 아 진짜? 왜 살아? 삶의 이유가 뭐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볼 수 있지 맞지? 하나 너 취미가 뭐야? 취미가 어딨어? 취미는 사치야? 근데 우리가 문과 2반인 거 알아? 2반이요? 응. 모르네. 3반이잖아요. 3반인데 2반이래. 1반 누구예요, 쌤? 승리, 혜빈이. 아니, 쌤은 누구? 모르겠어. 아, 쌤이 안 맞아요? 응. 우리가 문과 2반이래, 세상에. 두 번째로 높은 반이래, 우리가. 말이 되냐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그 밑도 있어요? 어? 그 밑도 있어요? 당연하지. 진짜요? 어, 나 되게 신기하지, 맞지? 응. 나 믿기지 않는다니까? 여러 번 물어봤어, 사실. 너도 이해가 안 되지, 맞지? 뭐. 너보다 밑이 존재한다는 게 되게 웃기지? 일단, 열심히 하면 되지. 형, 내일 공부할래? 네? 내일 공부할래? 쟤? 응. 아, 아니요. 오늘 학원. 무슨 학원? 영어. 영어 학원? 몇 시에 갔네? 9시. 아침 아침. 진짜 왜? 예?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지? 예, 3일째라니 내일? 어, 맞아. 3일째 영어. 그래서 일찍 오래 왔네. 아, 진짜? 너 그 시간 갈 수 있어? 아니, 못 갈걸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충 한 10시 반 정도에 기어갈 거지. 아니, 늦으면 잘 안 가요. 어? 늦으면 안 가요. 늦으면 안 가? 왜? 네? 왜? 아, 약간 늦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냥 정리를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어요? 응. 정리해. 응.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 있다 나오면 안 되거든. 진짜? 계속 불러. 응, 불러, 불러. 기다려줄게. 빨리 먹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면서? 그렇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학원 회식인데. 2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회식하는 건데. 어? 저 치사하게 질문 받았어. 와. 진짜 딱 하나 남았어요. 아, 진짜? 네. 선생님 이거 쓰실래요? 아, 괜찮아. 그럼 네가 쓰던 거 갖고 그냥. 이거 뒤에 단무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야, 단무지 안 먹어? 그거 다 먹었어? 아, 분위기 아직도 이래요? 역시요? 어? 분위기 아직도 이래요? 분위기? 아, 이건 좀 되게 성공적인 분위기인데? 응. 야, 어디, 야, 무슨 우리 반한테 무슨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어? 아. 응. 야, 우리 둘로 다 안 친한 거니까 그냥 다 안 친한 거 유지하면 되지, 맞지? 현지 있었으면 더 어색했을걸? 근데 일곱 명이서 어색한 거 낫잖아. 여덟 명이서 어색한 거보다 일곱 명이서 어색한 게 더 나아. 아, 이거 퍽퍽해,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 개퍽퍽하네. 근데 이거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 치킨 대신에 이거 좋아하더라고. 나 먹는데. 아직 개맛없지. 먹은 사람이 뭐가 되냐. 먹고 있는 소연이 뭐가 되는 거야. 소연아, 내 인성 봐. 아, 왜 안 친한지 알 것 같아. 안 친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아, 맛있어요. 저렇게, 어?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대단하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수업이 왜 이렇게 늦게 끝난 거야? 늦게 끝난 게 어쩌면 다행일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한 시간 동안 어색한 것보다, 맞아. 아, 그쵸. 아, 맞지. 두 시간 동안 어색한 것보다 한 시간 동안 어색한 게 낫지. 괜찮아, 언제 다 적응했잖아, 맞지? 안 친한 거 서로 다 인정하면서. 아, 아 너무 톡톡, 너무 톡톡해. 아. 아니, 먹어, 너. 퍽한 거 니가 다 먹어, 알겠지? 아, 다음에 몇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숙제 더 내야 되는데, 진짜.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잘하는 애가 송재근이야. 네? 송재근이 잘해. 걔가 진짜 다른 건 다 재능 없거든? 일단 외모부터 재능이 없다. 맞지? 외모랑 재능, 외모가 재능이 없고, 다른 거 다 재능 없는데, 잘못이 재능이더라고.
금유적으로 닮은 재능 있는 애들이 어디서 좀 모자라는 애들이 많아. 말하지 마, 하고. 반박할 수 없지?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졸업을 해. 졸업을 해가지고 나랑 놀아줘, 알겠지? 나 놀아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밤 새벽 1시에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보드게임 해주고 그래야 돼. 네? 응, 나랑 보드게임 해주고 그래야 돼, 알겠지? 약속했다. 약속했지, 하네? 네? 약속했다. 네. 눈으로 거짓말하고. 눈으로 거짓말해. 애들 어디서 두 개 시켰는데 두 마리 시켰는데 어떻게 남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두 마리 시켰는데 어떻게 남아? 형제야, 너 그 밥 먹고 오는 사람도 밥 먹고 오는 거 어딨어, 치사하게. 네? 밥 먹고 오는 거 있어. 밥 먹고 와야죠. 누가 밥 먹어?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아니? 먹었네. 밥 먹었냐, 너는? 네, 많이 먹었어. 나만 안 먹었구나. 형아, 밥 먹었냐? 안 먹었잖아. 봐봐. 나랑 소희만 먹고 있잖아. 아, 어떡해. 뭐야, 민영이랑 친하냐? 네. 같은 반이야? 아니. 걔 이과 같지? 걔 문과. 걔도 문과야? 걔 문과 같대? 민영이 최대. 민영 최대야? 개소리. 송민영 아니야? 야, 아니야. 민영이 이민영 이민영. 얘가 우리 최대야. 근데 문과 왜 갔대? 문과인데? 문과 왜 갔대? 몰라. 문과구나. 같은 반 아니다. 근데 왜 친해? 그 함께 다 같이. 형들 같이 봐요. 다 친한 거야? 네. 어떤 친구냐 민영이? 말로는 다 잘해. 그죠, 뭐 그죠. 얘 2년 정도 살았잖아. 잘하냐? 네. 공부 잘해? 공부야? 응. 교과. 응. 오래돼. 살짝 그럴 때지. 1학년 나도 말했잖아. 1학년 나도 꿈이 서울대 의대였다고. 2학년 모의고사 한번 보고 인실교통 있거든. 그 몇 등 몇 등 정도 나? 네? 몇 등 정도 하는 거야? 200등? 네? 200등이야? 네. 진짜야? 그 정도일걸요? 혹시 봐. 200등이 무슨 고려대를 가. 한문 9등급 맞아. 한문 9등급? 네. 뭐 한문 9등급 맞아도 상관없지 뭐. 국수영사 봐봐. 국수영사 봐. 뭐야? 한 150등? 다 합치면 150등이야? 몇 명인데? 400. 400몇 명 중에 150등이야? 좀 애매하다 그러면. 형 너 몇 등이야? 저요? 응. 티켓 달라. 어디가 달라? 평균 내가 몇 등이야? 에버리지. 한 100등 안에 드냐 설마 너? 네? 들 때도 있어? 한 번. 헉? 그럼 못 드는 거야. 그때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는데 100등 안에 들어서. 아, 그거 했을 때. 아, 공부했을 때? 근데 다들 공부 안 했어. 네? 다들 왜 공부 안 했어? 아, 그때 아니 200등 해도 그거 나쁘지 않은 줄 알았어. 아, 뭐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올해 너 몇 등이야? 네? 몇 등이야?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다 먹었지? 야, 성준아, 너 환불해. 야, 성준아, 방금 먹은 거 한 개만 뱉어봐. 그럼 다 메워지거든? 그럼 환불해. 알겠지? 응? 아니, 협상이.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말해. 2,000원만 주면 안 돼. 그 정도는 생각하시잖아, 맞지? 네? 어, 2,000원만 달라고 그래.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이러지? 혹시 집에 가져간 사람 없냐, 혹시? 우리 엄마도 이런 건 안 먹어. 그래요? 어. 와, 진짜.
아니 엄마 갖다 주래. 왜 이렇게 하냐. 야, 너네 엄마 나 줘. 그렇지? 어. 아니지. 해석하면 그거잖아. 아, 그런 것도 그때 알겠어? 어,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너네 엄마 나 주지. 그래서 투생 똑같은데, 분명히. 야, 쟤 가져갈 순 없어? 가져갔어? 아, 되게 아깝잖아, 얘들아. 여보라. 네? 지민이. 지민 같아. 지민이 전화해가지고 1층으로 올라가. 그래, 먹고 꺼지라 그래. 빨리 먹고 꺼지라 그래. 대학원인데? 응? 보컬 학원 요즘 다닌다? 네, 맨날 간대요. 아, 진짜로? 근데 꿈과 희망이 있어, 거기? 근데 네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봐. 약간 좀 없어요. 또 왜 다니는 거야? 아, 좀 있어요. 한 1% 정도. 1%? 또 너무 친절하고 막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서는 0.02% 정도. 그 정도 아니고. 응. 1%. 1%. 100분의 1. 현아, 내일 뭐해? 저요. 내일. 대학 기준. 내가 있잖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신학기 준비를 몇 번 했는 줄 알아? 신학기를 되게 많이 맞이했는데 준비해본 적 한 번도 없었어. 너무 웃기지 마. 무슨 신학기 준비야? 안 할 거지? 해야죠. 뭐 할 건데? 신학기 준비 뭐가 있어? 가방 챙기기. 어, 뭐 5시간 하니? 5시간 해? 뭐 가방 막 닦어? 광 내고? 신학기 준비해야 안 해? 그럼? 아니요. 아, 나 정말 치여. 그 몸만 가면 되지. 첫날은 가방 안 갖고 되잖아. 빠따 들었어, 들었어. 야, 원래 이거야. 신학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가방 안 들고 갈 거지, 너.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야? 너 가방 갖고 가자. 네? 가방을 좀 갖고 가야지, 임마. 혹시 또 옆에 친구한테 또 펜 빌려서 할 거야? 네? 펜 빌려서 할 거야? 펜 쓸 일 없을걸요? 써야지, 그래도. 애들이 진짜 왜 이렇게 부식해 진짜. 대화 안 통하네. 여보라, 너 투자 준비하니? 네? 너 투자 준비해? 그냥 가방 챙기고. 응. 근데 여학생들이 다 이제 가방 챙긴대. 신학기 준비를 한대. 현재 너 투자 준비하냐? 네,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렇지. 그날 아침에 하는 거지. 응. 근데 내일은 너 뭐 할 거야? 내일이야? 응. 근데 두통 안 열잖아. 내일이. 응? 늦잠 잘 거야. 늦잠 잘 거야? 5시까지 할 거길래 그 계획, 그 계획이냐? 아, 7시까지 할 거야? 오? 그러면? 12시? 12시? 응, 그리고 뭐 할 건데 이제 일단? 모르겠어. 모르겠어? 와서 공부할래? 네. 그래. 아, 진짜 아깝다. 와, 얘들아, 진짜 얘들아. 진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얘들이 진짜 양쪽, 어? 버려야 돼요? 어? 버려야지. 누가 먹어? 얘들아, 쟤 돈 벌기 진짜 아까워, 진짜. 돈, 얘들아. 와, 쟤 나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잖아. 진짜. 쟤 그래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얘들아, 돈 벌어보니까 알 것 같아. 이게 다 내 돈이야. 치킨을 먹지 말고 돈을 먹어. 알지? 누가 돈 엄마한테 갖다 줄래? 없네. 내 동생 갖다 줄까? 내 동생 치킨 존나 좋아하는데. 별명이 치킨 대장군인데. 맨날 치킨만 시켜 먹어가지고. 괜찮아, 능력 되니까 괜찮아.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 시켜 먹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뭐 있냐, 진짜. 에이. 아무튼 해줄 만큼 해줬다. 해줄 만큼 해줬어, 그치? 나중에 그랬어. 어.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뭐, 걔 또 떡볶이로 퉁쳤다 그런 얘기 하지 말겠지. 응. 저 찌르 말은 진짜. 존나 존나 아깝네. 빠져가지고, 앞으로 올 치킨 먹고 왔어. 응? 왜 치킨 먹고 왔어? 몰랐어요, 뭐, 그치? 응. 원래 이런 거 없잖아. 아, 나 원래 있었어. 응. 어, 나 처음이야, 이거? 치킨 먹는 거 처음이야? 아니. 넌 먹어도 있지. 근데 뭐 처음이야? 아니, 오늘 할 줄 몰랐어. 맞지, 오늘 할 줄 몰랐지. 나도 몰랐어, 솔직히. 근데 오늘 안 하면은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방학 전에 계약 전에 퉁친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버렸네. 열심히 살자들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차 타냐? 저요. 차 타? 아주 개꿀빠네. 치우자 그냥. 버리자 그냥. 아무도 안 먹거든? 그냥 괜찮아. 버리거든. 아무도 안 먹으니까 버리거든. 자, 내가 이제 오더를 낼 테니까 잘 들어. 봐봐. 봉지가 두 개가 있을 거야. 봉지 깔끔하게 봉지 한 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서 쓰레기를 모아. 자, 하나 부서 쓰레기 다 모아. 부서 쓰레기 다 모아. 맞지? 이거 모아. 야, 현우야. 네? 너 빨리 너 빨리 이거 물 있지? 네. 물 버려. 너 어디다 버린지 알지? 물 버리고 문은 쓰레기통에 버려. 알겠지? 느낌 알겠어? 어, 무조건 물 와서 이렇게 딱 버려. 됐어? 맛있습니다. 물 너무 많으면 매주 담아가지고 가. 뭐 그냥 맞게. 자,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거를 이제 버리면 돼. 자, 버리면 돼. 자, 여기다 넣어가지고 각각 버려, 이거. 응? 어, 밖에 쓰레기통 알지? 밖에 쓰레기통 있으니까, 자, 버리고, 이거 같이 버려,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같이 버려, 그냥. 어? 아, 그거 버려야지. 내가 먹고 버릴게. 말 그대로 못 알아듣잖아. 어? 됐지? 너는, 선아, 빨리 물 떠와. 네? 물 떠와. 네. 응, 물 떠와. 빨리 비교, 비교, 비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리를 다시 만들자. 자리를 원래 자리로 복귀를 시키자. 복귀를 시켜. 내가 어, 여기 닦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복귀를 시켜. 복귀를 시켜. 저도 빠졌으니까 그냥 가. 늙은 나는 나만 쳐다고 할 텐데, 알겠지? 시작해 봐야 돼요? 어, 가, 가, 가. 근데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빨리 가. 그렇게 내가 쟤 괴롭힌 거 같잖아. 빨리 가. 어. 됐어. 춘도 얼마 안 걸려. 딱. 안녕하세요. 어, 보내서 잘 가. 안녕하세요. 어, 보내서 잘 가. 선생님, 먹는데요. 어? 어, 진짜 말하지. 벌써요? 어, 진짜 말하세요. 아, 어, 진작에 다 버렸지요. 아, 진짜 말하지요. 나 한 마리 남았대요. 어, 한 마리 남았어. 솔직히 다 버렸어.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왜 아차워. 응. 그래, 고생 많아. 아, 힘들다. 응. 뭐가 힘들어? 선생님 버릇 봤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진짜? 여기서 먹기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여기서 먹기 너무 힘들었어요. 응, 그렇구나. 어. 자, 발 꺼져, 이제. 치킨 냄새 제일 나. 어, 당연히 치킨 냄새 나지. 치킨을 먹었으니까. 치킨을 먹었으니까 치킨 냄새가 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또.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어, 잘 가.